25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석탄 중에 황이 들어있는데 그 황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SO2 발생량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석탄 중에 황이 있어요. 그러면 황이 연소되면 SO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황이 지금 얼마 들어있냐 봤더니 석탄이 1143kg의 연료가 있는데 이 석탄 중에 얼마, 무게 기준으로 1.5%가 황이래요. 그러면은 석탄 100 중에 1.5가 뭐가 돼요? 연료 중에 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연료 중이 석탄 1144kg 중 들어있는 황의 질량이 되겠네요. 그럼 이 황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SO2 단위는 큐빅미터로 얼마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황은 요 킬로그램이죠. 그럼 황이 32kg일 때 발생하는 SO2, 여기 부피니까 얼마? 22.4큐빅미터 되죠? 요건 왜 그래요? 계수가 1이니까 우리 황의 분자량이 30이잖아요. 그래서 32kg일 때 얘도 계수 1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기체 부피는 완전 정상 상태에서 22.4리터. 그 다음에 1킬로몰이면 22.4큐빅미터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 큐빅미터 이렇게 지금 주어진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비례식으로 해서 x 구해 주시면 되죠. x는 얼마예요? 비례식으로 곱해서 우리 대각선으로 곱해서 같으면 되니까 x 값은 1143kg 곱하기 100분의 1.5 곱하기 32kg 분의 22.4 큐빅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발생한 SO2 부피가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자, 유류 연소 번호. 그러니까 유류가 뭐예요? 기름이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의 번호 찾는 거예요. 액체 연료 연소 장치. 보니까, 유량 조절비가 1대 10이래요. 우리 유량 조절비 1대 10인 거 누구예요? 고압, 공기 10 번호죠. 자, 여기서 봤더니 고압, 공기식은 없고 기류식이 있네요. 이게 공기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27번. 자, 이번에는 기체 연료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번호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우리 두 가지 연소 있죠. 기체 연료는 확산 연소, 예온함 연소. 확산 연소가 뭐예요? 포트, 번호, 선회식, 방사식. 예온압이, 여긴 전부 다 압이 들어가죠. 고압, 저압, 송풍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확산 연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돼요? 심지식 아니죠. 회전식 아니고 포트형. 3번이 정답이 되네요. 28번. 자, 이번에는요, 어떤 가스 중 1큐빅미터를 완전 연소할 때 가장 많은 이론 공기량이 요구되는 거. 자, 그럼 공기 단위 큐빅미터, 그 다음에 연료 단위 큐빅미터. 그죠? 자, 요때 가장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거 뭐냐 그랬어요. 자, 요거 우리 원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에탄 그러면은요, 분자식 요렇게 돼요. 프로파는. 에틸렌은 C2H4, 아세틸렌은 C2H2입니다. 자, 원래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연료 1큐빅미터당 필요한 산소의 개수 큐빅미터.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이런 산소량이 돼요. 그럼 이런 산소량이 크면 이런 공기량이 크겠죠.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큰 애가 가장 공기 많이 필요로 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 연소 반응식 다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냐? 그러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팁이 있어요. 어떨 때냐? 탄소 개수가 많고 수소 개수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이론 산소량 각각 이론 공기량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분자식만 딱 적어놓고 누가 탄소 제일 많고 누가 수소 제일 많은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탄소 개수 프로파인이 제일 많죠. 그죠? 수소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부피 부피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킬로그램이 되면 안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질량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비는 부피비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데, 킬로그램 들어가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연료 대 가스, 전부 다 가스 연료니까, 기체 연료니까, 부피 부피로 나올 때는 탄소수, 수소수 많을수록 산소수도 많고 공기량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9번. 송풍기 동력 구하는 거죠. 이거 공식이죠? 공식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송풍기 동력은 어떻게 구해요? 102 뮤분의 Q, 그 다음에 P, 그 다음 여유율 곱해줘요. 그래서 여유율은 곱해주고 효율은 나눠주고 다 곱해줍니다. 자, 요때 들어가는 단위가 중요한데요. 우리 요때 Q가 뭐예요? 송풍기의 유량이죠. 그죠? 송풍기 유량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아, 큐빅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요 압력 손실 단위는 밀리미터 퍼 수주. 요렇게 들어가면 이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단위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 푸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는 지금 큐빅미터 퍼 미니트죠. 세크가 아니니까 단위 환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압력 손실 단위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여유율은 없고 송풍기 효율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저 동력이 1000 큐빅미터 퍼 미니트인데, 요거 큐빅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분은 60초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환산하면 이게 뭐가 돼요? Q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압력 손실 250. 그 다음에 여유율은 없고 효율이 얼마? 65%니까 0.65.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62.845 나오네요. 단위는 킬로와트. 그래서 정답 3번.